1세트 두 선수 간의 공방전이 있었고요. 장타 두 번이 터진 마민껌 선수가 에버리지 3.0을 기록하면서 15대 10으로 승리했습니다. 2세트 마민껌 선수가 초구 공격하겠습니다. 마민껌 선수의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역시 뒤돌리기로 가는군요. 네, 잘 짧아요. 봤어요. 초구는 성공하지 못하는 마민껌. 키가 살짝 왼쪽으로 비틀어지면서 회전량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마민껌 선수가 몸을 한번 비틀어 봤는데 그래도 안 들어가는군요. 얇게 앞돌리기로 아예 길게 맞나요? 성공입니다. 네, 살짝 인사를 했고요. 김영섭 선수의 2세트 첫 득점. 너무 얇게 맞았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득점이 되면서 자리로 들어가다가 다시 나옵니다. 횡단으로 갑니다. 부드럽게 이거 내렸습니다. 득점. 일목적과 내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내려갔으면 좀안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 속도감을 늦추고 아주 부드럽게 내려보냈습니다. 김영섭 선수도 그렇습니다만 마민감도 그렇고 두 선수 다좀 경기를 보면 좀 편안해지고 예, 좀 부드러워지고 이런 스타일 아닙니까? 그렇죠. 득점 좋습니다. 연속 3득점. 좋네요. 1세트에서도 비록 마민껌 선수가 좋은 기량을 보여주면서 승리했습니다만 김영섭 선수도 하이런 6점을 터뜨리면서 좋은 경기력을 1세트 때 보여줬습니다. 옆돌리기 짧게 공략합니다. 안 네, 들어가네요. 조금 길었어요. 살짝 놓치는 김영섭 선수의 옆돌리기 공격이었습니다. 아깝게 들어가지 않는 김영섭. 그샷. 키스 들어가는군요. 이거를 또 맞춰버립니다. 예. 세 번째 뱅크샷 성공. 이렇게 들어가면 또 김혁섭 선수 기분 나빠지죠. 그렇죠. 빨간 공 키스되면서 정확하게 뱅크샷 성공. 자, 지금 이 배치도 뒤돌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앞돌리기 짧게나 투뱅크가 괜찮고요. 자, 지금 흰 빨간 공으로도 뒤돌리기가 가능은 하거든요. 자, 어떤 선택을 할지. 아니면 역회전을 살짝 주고, 속도를 이용하나요? 아예 얇게 갔어요. 얇게 돌려놨습니다. 뒤돌리기. 교차 잘 만들어냈고요. 빨려 들어가는 득점. 네, 좋습니다. 타임아웃을 부른 효과가 아주 좋았는데요. 네. 편한 두께에서는 무조건 키스의 위험이 컸었고, 일목적구를 얇은 두께를 치면서도 내공의 각도를 길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을 보여줬죠.
걸어치기. 왼손 걸어치기로 득점을 노려봤습니다만 안 들어갔습니다. 마미컴 선수 이번 이닝에서 3득점을 기록하면서 3대3 동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든 표정인데요. 안 들 수밖에 없죠. 예. 배치가 어렵습니다. 리버스 형태를 만들어줄까요? 옵니다. 아... 키스. 이 노란 공이 정말 빠르게 다 돌진을 하는군요. 키스에 걸리는 김영섭 선수입니다. 자, 슈둘레치기 형태죠? 성공합니다. 아, 저 짧고 간결한 스트로크 참 보기에도 가볍고 좋아 보여요. 턱 치고 말죠? 그렇죠. 빨간 공이 지금 숨어 있었는데 정확하게 성공하면서 득점을 올려놨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목적과 좀 좋게 안 맞아서 배치가 좀 어렵게 묶였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도 뒤에 공을 노리죠. 공수를 같이 겸해 준다는 얘기고요. 갑니다. 오, 성공했네요. 하하. 멋지게 성공하면서 계속해서 공격 이어나가는 마민캄 선수군요. 베트남 선수들 가운데서는 정말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늘 성적이 나오는 마민감 선수입니다. 그죠. 자, 이걸 옆돌리기를 키스를 얇게 빼고 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회전이 필요하고요. 옆돌리기 짧게 가네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브릿지로 자, 큐 끝에 들어서 살짝 찍어내면서 성공했습니다. 원백샷 너칭인데요. 서로 교차되면서 키스 피하면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성공합니다. 자, 지금 이 교차도 참 대단하네요. 빨간 공과 다시 만날 뻔했군요. 네. 와, 정말 절묘하게 키스가 빠졌습니다. 짜릿한 뱅크샷 득점을 올려놓은 마민검. 자, 이번에도 세 번째 장타가 터지면서 8점. 조여치 형태로 밀어서 갔고요. 이것도 방향 좋습니다. 네, 좋아요. 대단하네요. 장타율이 이제 10%대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마민검 선수 이번 시즌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대회 때는 이제 4강에 오른 게 이번 시즌에 가장 좋은 성적입니다. 6점을 터뜨리면서 9점의 마민검. 자, 이 공도 마지막 회전이 좀 부족한가요? 약간 부족했던 모양이군요. 좀 부족했어요. 흰 공 맞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자, 근데 득점 이후에 배치가 좀 풀리면 김용 선수가 좀 추적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배치가 계속 잠기고 있어요. 김영섭 선수가 초조해질 수 있겠습니다. 9대 3, 2세트. 김영섭 선수의 공격입니다. 들어오나요? 빗나가는군요. 더블 쿠션 실패. 야, 김영섭 선수의 공격 이번에 좋았는데 살짝 빗나갑니다. 아깝습니다. 안쪽으로 내리는 공인데 횡단 조금 살짝 맞았나요? 네, 안 돌려 잡은 것 맞았습니다. 같았어요. 네. 자, 마민캄 선수에겐 정말 안타깝지만 김영수 선수에게는 찬스 볼이 될것 같아요. 거의 근접하게 내려오고는 있는데, 야, 이게 안 맞았어요. 마민껌도 놀라는군요. 대전 내공과 노란공의 타이밍이 빠져줘야 되고요. 아, 내공의 각도가 너무 짧게 진행을 예. 해버렸네요. 김영섭 선수에게 기회가 잘 오지 않고 있습니다. 좀 이렇다 하나가 나와야 돼요. 잠기고 있는 김영섭. 차분하게 마민검 선수는 득점 하나하나 네.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흐름이 완전 마민캄 선수의 흐름으로 되어 있어요. 10점에 올라서는 마민검 2세트입니다. 뱅크샷 자, 성공! 좋아요. 자, 오늘 뱅크샷이 쏙쏙 들어가는군요. 다섯 번째 뱅크샷 성공입니다. 좋습니다. 맞아. 옆돌리기로 다시 한점 추가하면서 김영섭 선수를 점점 따돌리고 있습니다. 네. 순식간에 지금 차이가 벌어지고 있죠. 네, 10점 차. 그리고 2세트 2점 남아 있는 마민껌.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대회전으로. 자, 사이공간만 아니면 되는데, 만약에 사이공간이라, 아, 네, 짧게 아예 네. 만들어 놨어요. 세트 포인트에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네 번째 장타가 터지면서 14대 3. 김영섭 선수가 뭔가 보여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번에도 5이닝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마민검. 승부가 지금 붙어 있군요. 거의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돌리기로 마무리. 되는군요. 잘 칩니다. 아, 이번 이닝도 5이닝이었어요. 장타가 또 두 번씩, 1세트에 두 번, 2세트에 두 번, 네 번이 터지면서 2세트도 마민껌 선수가 승리합니다. 맨손인데도 불구하고 스트롱 느낌이 너무나 간결하고 가볍죠. 아주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2세트에서도 마민껌 선수의 분위기 좋았습니다. 순식간에 2대 0을 만들었군요. 15대 10, 15대 3. 김영섭 선수가 1세트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근접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만 2세트에서는 기회조차 잡질 못했습니다. 네. 진짜 흐름을 완전 뺏겨버렸죠. 네. 자, 어려운 상황에 김영섭 선수고요. 또 마민캄 선수는 1세트와 2세트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2대 0으로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